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님의 재판이 있었는데 네. 근래에 보기 힘든 아주 재판이 흥미진진하고 정말 기자 입장에서는 너무 쓸게 많은 재판이었다고 합니다. 노다지였습니다. 노다지. 노다지였어요. 아직 지금 기사가 하나가 못 나오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그래서 네. 그 현장을 직관하고 오신 우리 아주경제의 네. 김태현 기자님의 네. 예, 우리 직관 네.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제가 공소장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직임 부분의 캡처 이미지를 위 상장 소식 한글 파일 하단에 붙여놓고 컬러 프린터로 미리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동양대 총장상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표창장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걸 증거로 재판부에 낸 거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딱 하면 그렇습니다.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컬러 프린터로 찍어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총장 직인을 싹 오래 붙여가지고 쫙 뽑았다. 총장 직인만 갖다 붙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아래 한글 파일과 컬러 프린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래 한글 컬러 프린터. 예. 자, 그런데 지금부터 개봉박두. 그러니까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선배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한글 파일을 정경심 교수가 쓸 줄 모르고요. 그 당시에는 컬러 프린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검찰의 공소 내용 자체가 완전 무논리. 네. 네. 잠깐, 아래 한글을 정경심 교수님이 못 쓴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요? 이게 정경심 교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양대 그 어학교육원, 거기서 일했던 팀장급 직원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공문은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줘야 되는데 자꾸 정경심 교수님이 MS 워드로 만들어준다. 교수님 이거 한글 파일로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정경심 교수가 나 한글 파일 할 줄 모른다고. 실망입니다. 한글 파일을 쓸 줄 모르시다니. 그러니까 보통 외국에 유학 가신 분들은 MS 워드를 자주 우리나라만 빼고 전부 다 MS 워드를 써요. 예. 그러니까 MS 워드가 실패한 딱 전 세계 딱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워낙 아래 한글이 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래 한글 쓰지만 외국 가셨던 분들은 다 MS 워드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이제 법정에서 확인이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 증인이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주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일련 번호. 그 증인이 누가 나온 거죠? 조교? 아닙니다. 아니, 팀장급 직원인데 오 씨예요. 제가 지금 동양대학교 팀장급. 동양대학교의 인사복지처라고 있는데 거기에 팀장급 직원이 나왔습니다. 검찰 증인으로 한 거예요, 변호사 증인. 검찰 증인. 검찰 증인으로 팀장급 증인이 나왔는데. 네. 네. 근데 이분이 여기 재판에 들어오기 전에 그 당시에 우리가 상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상장을 만들었던 해당 직원한테 전화를 했대요. 네. 거기 했더니 이전에 이제 검찰이랑 그리고 최성해 총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표창장은 없고 일련번호가 저렇게 써져 있는 표창장은 없다. 그래서 처음 봤다. 처음 봤다. 위조됐다. 근데 이 전화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표창장 만들었던 직원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저렇게 주민등록번호 넣어서 만든 표창장 만든 적이 있고 거기에 일련번호 저렇게 썼다. 그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맨날 검찰 측 증인은 자기네들 불리한 증인을 저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그 사람들이 처음에 검찰 수사를 받을 때는 자기들도 검찰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가 좀 상황이 바뀌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다가 위증으로 걸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확인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이구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뒤집히잖아. 자기가 했던 발언들을 확인 작업을 막 하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질문을 할 때는 그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실은 검찰이 짜놓은 질문 순서대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변호인 측에서는 여기서 말했던 것 중에 이상한 부분을 탁탁 집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 변호인이 질문할 때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검찰 질문 당시에 함정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를 보면은 검찰이 질문을 이렇게 길게 써놓고서 말을 네 라고만 하게 해놓고 막상 그 답을 보면은 조서를 반대로 해놔요. 마치 내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막 말한 것처럼 써놓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를 받다 보면 이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셔서 아실 테지만
긴장이 되잖아요. 예. 긴장이 예. 돼서 예. 검찰이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하면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예. 많고 그게 이제 뒤집어 써져 있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도 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증언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훨씬 더 신뢰가 되는 내용이고 일단 증언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네.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했던 증언을 재판부에서 바뀐다 그래갖고 그게 위증죄가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판부 앞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 네. 그때는 제가 저런 뜻인지 몰랐다. 그래서 자꾸 검찰이 조사한 내용이랑 법정에서 하는 내용이랑 많이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